햄스터 같더라고요. 몰랐었어요. 그래서 진짜 잘했다 싶어. 포토샵 할 게 거의 없겠다. 여기 안 만져도 돼요. 자기 외모의 점수를 매기면 저는 제가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50점. 수술 후에는 광대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좀 터졌어요. 얼굴살 제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눌렀어요. 헐 없어. 헐 지금 없어. 핸드폰이 잠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저는 두 달 전에 얼굴 지방 흡입을 한 김하나라고 합니다. 수술하고 통증하고 붓기는 없었어요? 처음부터 통증은 없었고요. 붓기도 거의 없었어요.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? 니들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요? 조금 이렇게 있어서 이제 컨실러로 좀 가려줬어야 됐었고, 좀 옅어지려면 한 두 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시술 받고 나서 얼굴이 조금 무감각한 게 있긴 있었어요. 그래서 웃을 때 어색하긴 했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오더라고요.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? 거의 모르셨어요. 그냥 살 빠졌네 이런 소리 좀 들었고 뭐 어디 했다 이런 티가 거의 안 났던 것 같아요. 저는 영상으로만 뵀었잖아요. 실제로 보니까 윤곽이 매끈매끈한 느낌이 아니었는데 확실히 지방 흡입을 하니까 더 매끈매끈해지고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저도 영상 보고 제가 이렇게 생겼나. 제가 여기 살이 그렇게 많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건 잘 몰랐었거든요. 근데 영상 보고 알았어요. 근데 완전 햄스터 같더라고요. 몰랐었어요. 그래서 진짜 잘했다 싶어. 근데 이제 원장님이 말을 해주길 제가 광대를 하면서 여기 살이 이제 점점점 처지다 보니까 심술포 있는 것처럼 여기가 점점점 처질 거래요. 그래서 나이 더 들면 여기 더 처질 거라고. 근데 제가 팔자가 없었어요 원래. 근데 광대를 하면서 팔자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 인중도 막 길어 보이고 팔자도 있어 보이고 좀 얼굴이 점점 인위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하니까 팔자 많이 없어졌어요. 없대요. 더 이상 처지는 거 없대요. 그냥 나중에 한 1년에 한 번씩 리프팅 시술 있잖아요. 그것만 받으면 된대요. 자기 외모의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었어요? 저는... 저는 제가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50점? 수술 후에는 70점, 80점? 이게 그냥 섬세하게 달라진 건데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. 수술한 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나쁜 점은 없던 것 같아요. 붓기도 거의 없었고 조금 얼얼하고 따끔따끔하긴 했었어요.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. 근데 그것도 한 일주일이면 금방 없어지고. 멍 저는 첫날에 여기 이제 부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멍 여기 이렇게 들었었거든요. 그거 빠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수술 전에는 안 될까 봐 막 걱정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? 제가 영상을 여기 병원에서 한 영상을 좀 많이 봤었는데 붓기가 아예 없다 그래서 걱정 없이 우선 했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봤거든요. 근데 붓기가 되게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상담 실장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시술 방법이 틀리다고 들었었어요. 그리고 사후 관리도 딱 조여주는 리프팅 시술 그것도 막 있다고 하셔가지고 거의 다시 되돌아오거나 처지는 경우 없다고 자신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걱정 없이 했죠.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한 말씀. 감사합니다. 저 한 말씀만 하세요. 아, 땀이 막 나네요. 옛날에 이거 시술 전에? 그거는 그대로 갖고요. 왜냐면 포토샵에서 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. 그럼 이제 포토샵 할게 거의 없겠다. 여기 안 만져도 돼요. 그죠. 어플 필요 없죠. 어플은 필요하죠. 이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. 부담 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예! Ha ha!